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티드 삼형제 알아도 돼? 알았지? 삼형제가 이제 앱. 이건 수업 얘네들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준 건데. 애티튜드 같은 뭡니까? 뭐? 얘기해봐. 아, 내가 못 들었어, 시대가. 맞은 것 같아. 빨리 얘기해봐. 어? 태도란 뜻이죠. 애티튜드는 또 뭡니까? 얼티튜드는 뭐라고요? 금방 봤잖아요. 고도, 높이 얘기하는 거죠. 레티튜드는 뭡니까? 랑저튜드는 뭡니까? 매그니튜드는 뭡니까? 랩티튜드는 위도라는 뜻입니다. 랑저튜드는 고도, 아니 뭐야, 경도입니다. 매그니튜드는 규모라는 뜻이에요. 이거 튜드 6형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이에요. 야, 위도 경도에서 가로가 뭐냐? 위도 경도 뭔지 알지? 지구서, 지구 본에 있는 거. 위도가 가로냐 세로냐? 야, 씨발, 입과 지구가 뭐, 누구야? 야, 이게 가로야? 이게 세로야? 알았지? 위도, 경도. 됐어? 이거 어휘 6개 외워줘야 돼. 다 기출어이고, 다 기본 어휘야. 알았죠? 규모, 크기, 매그니튜드도 알아주고. 매그니튜드. 됐냐? Red grapes, 적포도는 can be used. 적포도는 사물이잖아, 2번이요. 그럼 뭐예요? Be used to 동사 원형 써야겠죠. 해석해보면 사물인 거 알았어요. 적포도는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기 위하여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 위해요. Signs are used to. Sign은 사용되어집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답은 앞에 거죠. 뭘 보여줘요? Road condition. 교통 신호판은 뭐요? 그 도로의 상태와 교통의 레귤레이션, 통제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됐어요? 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써야 돼요. 그냥 넘어갑시다. 어휘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단어 모자라서,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거. 뭐야, 다른 말은 수업이 끝나려고 그래. 자, 앞에 것부터 답만 쫙쫙 뽑아봅시다. 자, 해석해 볼 필요는 없고요. The oceans are polluting, being polluted by oil. By oil 보입니까? 그치?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명구 나오거나, 부사면 뭘 써줘야 된다고요? 수동태 써줘야 된다. 됐나요?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이걸 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 2번 넣읍시다. Sunflowers, 어? Sunflower는 뭔데요? 해바라기잖아요. 사물이죠. 사물은 뭐예요? Be used to 동사원형. 그 다음 해석해보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사용되었습니다. To clean up radioactive waste. 방사능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 진짜?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다음 3번 갑시다. 3번, remain이냐, are remain이냐. 여기 보세요. remain 아까 봤던 동사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얘 자동사라고 했어요. 수동태 절대 모르는 얘만 합시다. 그치?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4번 갑시다. Information, 정보는. 내가 정보는 수동태 쓸래? 진행형 쓸래? 그랬어. Through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치사라는 걸 알아주셔야죠. 전명구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보는 처리되었죠. 얘가 답이지. 그치? 그 다음은 5번이요. 약 기원전 200년쯤에 엠퍼러 친시 황의 군대가 unified was unified all of China 통합한 거죠. 이거 답이지. 왜? all of China 목적 있잖아.
그럼 답은 안 뺏겨줘. 유니파이드. 통합됐습니다. 진실한지 얘기하는 겁니다. 됐냐? 그 다음 6번이요. 6번도 볼 필요도 없죠. 해프를 내가 무슨 동사라고 했는데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건 답이 아니죠.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답이지. 뒤에 있는 건 절대 못 쓴다고 했어. 그 다음 7번이요. For ages, 수 시대 동안 cats는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애완동물로서. 다 수시 없네. 그죠? 다른 거? 뒤에 있는 거. 이해되니? 됐어? 숙제 봅시다. 79페이지 세 문제. 80페이지 세 문제. 그 다음 81페이지. 그 다음 82페이지. 여기까지. 문제 풀고 공분석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 해보세요. 숙제 아마 널널할 겁니다. 알았죠? 일주일 숙제인데 이 정도면 진짜 널널한 거지. 그치? 문제 풀고요. 아 참. 미안해요. 하나 더 추가해요. 답의 근거 써보세요. 답의 근거 쓰니까요. 알았죠? 이게 답입니다. 이거 안 돼. 알겠어. 단어 페널티 걸리고 잠깐만. 데일리 테스트 한번 저한테 사인 받으시고요. 그다음 단어 페널티 걸린 사람들 페널티 쓰고 저한테 문서 맡고 가세요. 알았죠. 너 왜 가 준비해? 아니요. 책 하나만 세워주세요.